자, 여러분들의 마이크 똑똑똑 잘 시구이 자대광님 들리십니까? 472개 살아있네. 어우, 우리 자대광이 지라면 속에 그래서라. 있어. 잘 들려, 얘들아? 목소리? 전혀 안 울리고, 이제 그러지. 그지? 응? 어때? 목소리 좀 괜찮죠? 전자녀가 좀 작아? 똑똑똑 시구이 자대광님 오, 우리 또 472개 살아있네. 자대광이. 예, 잘 들려, 감사드려요. 형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신하인 잠깐만. 가꾸님 1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풍보드가 왜안 나왔지? 잠깐만. 아, 자막을 안 넣었구나. 아, 이거 오늘 좀 고생고생 해갖고 이걸 오늘 다 하느냐고. 똑똑똑 너무 많은 인민군대님 사람들이 10개 고생을 많이 살아있네. 했어요. 형님 오늘따라 눈가래 매가리가 없어 보이십니다. 눈가래? 오늘 좀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아이고, 이거 아주 좀 개고생 안 하냐고, 씨. 야, 좀 풍선 좀 쏴봐라, 얘들아. 응? 누가 한번 100개만 쏴봐. 여기 좀, 어? 여기 좀잘 되나 한번만 보게. 100개만, 얘들아. 어? 100개만. 응? 똑똑똑 시구이 자대광님 어우, 잘 472개 올라오네. 살아있네. 우리 자대광, 그래. 마이크 소리 여러분들 뭐 작거나 뭐 하거나 뭐좀 이러진 않죠? 그죠? 아. 어우, 여기서 방송하는 게 씨발 더 깔끔하네. 응? 조금 작아? 그럼 어, 좀 말해. 내 목소리에 맞춰서 이게 이래야 되니까. 좀 작으면 말해. 조금 키우고 이랬는데 내부는 여러분들 이게 아직 한90% 정도? 지금 이제 완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일단 기본 캠이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면은 이제 캠코더로 이제 보통 이제 저기서 큐브 방송하고 할 때, 예? 에, 그렇게 할 기본 캠코더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래방 화면. 노래방이 이제 어떻게 되냐? 노래 부를 때는 저기서 나가서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얘들아. 진짜. 잠깐만. 저 여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오게 되지? 이게 딱 저기서 하는 게딱 나와야 되는데. 딱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어? 완전 노래방 이제 이거지. 마이크로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시간을 이제 아픈 얘기도 적당히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저기서 돌아오면서 한번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아니, 아니, 오, 내 일부러 이거 안 맞는 거야. 동굴은 아니고. 에코가 너무 심해? 진짜 모르겠어. 여기가 일단 노래방 일단 기본 에코지. 기본 에코. 잠깐만.
그러면은 이 소리를 살짝 끄면은 이게 더 낫지. 그렇지.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2565WJ님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조명을 여러분들 잠깐 해보면은 아, 원래 좀 조명이 여러분들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처음처럼 좋았던 그날 참 이슬 갔던 너 대장부처럼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좀 노래방 좀 조정을 좀 해야 돼. 술이 안주니까 술잔에 담기 너의 눈빛을 보며 마이크가 너무 크고 네 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취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너 노래 조금만 더 집중 이게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얘들아. 불은 이제 저기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들 딱 저기서 다 조정하는 거. 이제 요거를 좀 한번 잘 테스트를 해보면은 방음. 쇼파도 저 여기 이렇게 잘 놓고 테이블이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따 와 응? 마이크 할 때는 이쪽으로 해서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좀 채팅창 볼 수 있는 좀 뭐를 좀 만들어 놔야겠네 어? 쇼파? 아니야. 쇼파가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넓이가 이게 조금 딱 이래서 조금 더 좋고 이쁘고 한 거는 이거보다 다 길어. 그래갖고 이게 좀 쇼파를 여기 딱 벽 여기에 딱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됐지. 됐지.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카메라로 봤을 땐 뭔가 좀 밝아 보여서 여러분들 좀 이런데 좀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면은 조명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대로 좀 설치가 안 됐어 조명이 이따 보면은 위에 조명은 이제 좀 약간 저런 게 이제 이렇게 달렸어요 저렇게 좀 달려서 뒤에 레일 조명이 이제 쫙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쫙 돌아가고 그래서 D자로 창문도 이제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다 잘 막아놨지
들어가서 잠깐 보여주면은. 뒤에 쪽은 이거고, 이쪽 이제 노래방 쪽이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노래방 화면 이제 이렇게 가고, 여기에 이제 저 산 거, 응? 질러 그 노래방, 응? 이렇게 가면서 딱 저렇게 가지요. 클라스 양지죠. 지더라 스피커라 짱짱하지 얘들아. 메인 조명도 위에 자 들어가고 위에 이제 내일 이제 좀 사이키랑 레이저랑 응? 저 이제 뭐 무빙 조명이랑 뭐 저 이렇게 해서 다 잘 들어가고 노래방 기계가 이제 좀 저런 게 좀 깔끔해. 응? 지니 셋업박스 여기서 TV도 다 볼 수 있어. TV도 다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쪽에 이제 테이블이 이제 LED 테이블이 아마 한 수요일 날 올 거야. LED 테이블이 이쪽에 이제 수요일 날 오면은 이제 딱 큐브처럼 여기 딱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조명은 이걸 내가 지금 너무 밝게 했는데 이게 여기 생각했던 거 여기 카메라 보이는 것보다는 막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아. 조금 여기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에어컨도 달아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옆에서 레일 조명 딱 이렇게만 끄고 딱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괜찮지. 분위기가 그죠? 딱 술 먹을 때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하고 조명은 이제 여기서 좀 노래 부르면서 원래는 이제 조명 컨트롤러를 또 시켰어. 뭐 노래 들어오면 뭐 바로바로 이게 다 조절이 되고 뭐하고 이제 좀 이런데 지금은 일단 빨리 하려고 여기다가 저 일단 이거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이제 좀 노래 부르고 갈 때 좀 깜깜할 때 존나 흑방이네. 나 좀 씨발 여차하면 잠깐 이제 이거 사이키 돌려놓고 멀건 불만 켜놓고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기갈 타입. 술 한 잔 먹을 때 뭐 이렇게 어둡게 할 때는 딱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딱 큐브 테이블 들어오면은 뭐 여기서 쫙 뭐 양 옆에까지 뭐 사람들 다 앉을 수 있고 이건 일단 여러분들 임시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임시로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 딱 맞고 여러분들 딱 좋아. 이런 게 이제 좀 평상시에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가고 담배 피는 거지 뭐 그냥.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음악 콘텐츠 같은 거를 해도 예? 훨씬 더 클라스가 있게 가지. 음악 콘텐츠를 해도 뭐 그냥 기존 시설보다도 더 좋고 하니까 근데 이 소리가 왜 나오지? 이 음악 소리가?
노래방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여기서 나오네. 이거는 이제 딱 끄면 되고. 딱 이러고 이제 저기서는 이제 하고 위에도 이제 캠이 있어갖고 저기서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요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도 잘 부를 수도 있고 요 앞에서 이제 조금 노래 제대로 부르고 싶다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저희 업소를 찾아줘서 노래방 기계랑 이게 컴퓨터랑 여러분들 아예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캠방송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여기는 컴퓨터랑 모니터를 이렇게 다 잘 해놨고 그래서 뭐 게스트들 뭐 이렇게 와서 나는 뭐 위에서 게임 방송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뭐 스튜디오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뭐 방송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방송도 잘 하고 양주 넣는 냉장고는 필요 없지. 여기 이제 짐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돼. 저 서빙은 이제 저쪽 이제 안에 주방에 주방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제 난잡하게 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조명이 이제 좀 설치될 게 요거는 이제 사람 얼굴에 가는 조명이 있어. 이제 요 조명이 이제 요쪽에 한 네 개 더 들어가요. 천장에. 지금 근데 요거 천장에 다는 거 지금 이게 없어갖고 지금 이거를 내가 다시 주문했어. 왜냐면은 이걸 다 세우는 다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세우면은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갖고 천장에 다 매달아 버리게 이거를. 그래서 인물 좀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거 네 개 이렇게 해서 딱 이거 다 이제 갖고 에어컨도 이제 가서 설치해야지. 하나하나 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조명이 이제 이런 이제 밑에 이제 무빙 조명이 있어. 이런 거 막 움직이는 거 자자자자 돌면서 이제 요게 이제 한 네 개 더 설치가 될 거야. 바닥에 두 개랑 천장에 두 개. 요거랑 이제 또 레이저 설치되고 이쪽에 이제 레이저 이제 이렇게 쏘는 거 있어. 쫙쫙쫙쫙 나가서 레이저 이거 쫙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또 사이키 사이키 두 개 저 끄트리 해서 사이키 또 달고 오늘 너무 이게 좀 차례 작업하고 해서 조명을 좀 많이 설치 못했죠. 이게 쇼파는 여러분들 지금 딱 여기 사이즈에 딱 맞는 거 구하려다 보니까 저 색깔로 저렇게 구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좀 조명이 여러분들 딱 이런 좀 약간 노란 빛깔이고 다 이래서 조명이랑 뭐랑 이거 테이블도 여러분들 LED 테이블 있잖아요. 그 큐브 테이블 그거 색깔도 약간 이런 노란색이고 이래갖고 깔끔할 거야. 지금 이게 앞에 요게 있어서 지금 쇼파가 조금 좀 죽어 보이는데 LED 테이블 들어오면 그거랑 색깔이 비슷해서 노래방이 여러분들 어설픈 뭐 가라오케나 뭐나 이런 데보다도 여러분들 좀 시설이 훨씬 좋지. 스피커나 여러분들 TV도 그냥 65인치짜리 씨브레 그냥 LG 거 그냥 가서 벽걸이 달아도 달아버렸고 노래방 요 기계도 씨브레 지금 나오는 거 중에서 태진 거 제일 비싼 거 새 거 스피커 크기도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딱 맨 처음에 이거 방음만 했을 때는 저도 이거 좀 괜찮을까 좀 뭔가 좀 허전한데 근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이제 에어컨도 달고 뭐 조명도 더 달고
뭐 나름 테이블도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은 딱 폼 날 것 같아 얘들아 그지? 인테리어도 이제 뭐 좀 막 이제 막 벽에 좀 저런 벽에 뭔가 허전하잖아. 저런 벽에도 이제 뭔가 이제 좀 그림이라도 이쁜 것 같은 거 쫙 이제 해서 다 해놓고 뭔가 좀 주변에 이제 인테리어를 좀 이쁘게 잘 해야지. 그지?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 액자도 편안하게 되고 광고 요 마이크는 일단은 요것도 써도 되고 뭐 저 현대 마이크도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컴퓨터 그냥 캠으로 돼서 예, 이렇게 잘 나오는 거고요. 예? 깔끔하지? 그지? 인테리어도 뭐 저기다가도 막 피규어 같은 것도 잘 갖다 놓고 뭐 하고 뭐 하면은 씨부래. 아니 조명이 되게 괜찮아 은근히. 은은하고 해서 뭔가 술 먹기도 진짜 좋고. 아니 그럼 방음 이거를 시골에 전체로 다 했는데 이게 울리겠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해도 아예 안 울리지.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저기 문 쪽 이제 저기 이제 좀 더 방음하고 환풍기는 저기 있고 환풍기 여기 있고 공기청정기 조금 큰 거 이렇게 해서 하나 잘 갖다 놓고 조명은 지금 일단 일부만 됐는데 좀만 다 이제 해놓으면은 야무지지. 아 담배를 한 대 피자. 또 열한대 안에서 또 피는 또 첫 담배 또 하나 피어야죠. 그죠? 그래도 딱 모니터가 존나 기니까 이게 보기보다 이게 뭐 창 우리 또 많이 띄워놓고 하는데 그건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딱 깔끔하네. 고블린 형님은 이제 요거 컴퓨터랑 장비 이런 거 이제 다 세팅해 주시고 방음판이랑 조명은 오늘 이거 서서방이랑 이제 통수가 데모도 해서 조명은 다 그렇게 해서 했고 뭐 바깥에 뭐 그렇게 막 나가서 노래 부를 때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그렇게 시끄럽고 뭐하고 그러진 않아. 자태광님 119개 살아있네요. 자태광 뭐하냐 208개지 그래. 야 자태광이 근데 요즘 좀 존재감이 좀 야무져. 똑똑똑 시구에이 자태광님 208개 살아있네. 208개도 감사합니다. 와 자태광이 오늘 혼자 아주 그냥 고공군탄하고만 똑똑똑 시구에이 자태광님 109개 살아있네. 알았어 우리 자태광. 왈왈왈왈왈왈. 세 개나 달았어? 딱 안 흘리고 조명도 괜찮고 딱 해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나 맨 처음에 방음만 했을 때는 아씨 그래 좀 약간 그래 보이고 해서 이것도 걔는 이거 헛짓거리 했다 좀 쉽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깔끔하네 그지? 유리 테이블은 그때 우리 본 거 있잖아. 응? 그 큐브 거기서 나오는 테이블.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막 불 조절도 되고 뭐 하고 이제 좀 그런 테이블이죠. 그래서 근래 이제 방송에 투자한 거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진짜.
여기가 어떻게 좀 위에보다도 좀 더 깔끔하게 나오나? 여기는 이제 다 노란 조명을 써서 위에 스튜디오에는 다 빨간 조명, 아니 하얀 조명을 써서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역캠 들어와서 뭐 합방하고 할 때는 딱 여기서 하면 또 깔끔할 것 같아. 그지? 여기가 좀 괜찮아? 우리 BJ 또 아자기 예, 또 두 개 또 감사합니다. 노랑이 더 따뜻한 느낌 들고 그래? 화장실은 그치요 집 안에 있는데 이제 거기 가야지 바로 앞인데 뭐 먼 것도 아니고 뭐더라고. 아 이거 오늘 공사하느냐고 시브레 한 낮 이제 12시부터 계속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요 방송은 할 수 있게 다 잘 만들어 놨죠. 그죠? 똑똑똑 하이에스 부처님 10개 살아 있네. 하이에부 예 또 10개 또 감사드리고 Super Ultra Power Sex.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막 방송 키면서 이거 할 수 없잖아. 오늘 이거 다 하느냐고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이렇게 한 건데. 오늘이 고백데이야? 내일 코트 조리 돌림. 새끼는 왜 그렇게 씨부레 차이고 다녀? 어? 아. 하긴 그것도 너무 지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이제 조명이 일단 그거 오면은 이거 사람한테 쏘는 조명은 설치가 아마 다음 주 내가 봤을 때는 요 테이블이 와야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고 하니까 이제 수요일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 이 공사가 다 끝나지 그지? 수요일날 우리 또 읍박왕이의 또 하나 감사합니다. 똑똑똑 읍박왕님 10개 살아있네. 디귿자 쇼파는 없는 거입니까? 디귿자 쇼파는 여기 컨테이너 폭이 좁아서 도저히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막 쇼파를 어떻게 할까 뭐 라운드로 돌릴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는 다 주문 제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맞아서 지금 저 쇼파 저렇게 딱 저기 들어가는 거 맞는 게 저게 조금 최선이지. 저게 똑똑똑 BJ 아장님 10개 살아있네. 우리 BJ 좀 아자. 방우야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못생겼네 되지. 이쪽에 뭐 정면에 쇼파 4명 앉을 수 있고 옆에 이제 또 사이드 테이블 2개 갖다 놨으니까 뭐 하면은 뭐 한 넉넉히 한 8명 뭐 그렇게까지는 가능하지. 근데 8명 이상 여기 뭐 다 불러서 뭐 그럴 일은 없잖아. 그지? 주문 제작하려면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지. 쇼파랑 이거 엄마 다 봤잖아. 씨발에 뭐 몇 번을 보여줘.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일단은 일단은 다 완성 좀 해놓고 켰 이제 좀 가오픈 식으로 뭐 한 내일이나 모레 이제 해서 살짝 이제 이렇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 테이블은 저거 아니야. 저 그냥 임시로 여러분들 좀 잠깐 갖다 놓은 거야. 지금은 아직 테이블이 안 왔으니까. 그럼 씨 그래
고블린 형님도 깜짝 놀래더라. 아이고 이거 뭐 무슨 어디 아프리카 개인 BJ 클라스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는 BJ가 어딨냐고 진짜 깜짝 놀라긴 하더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음주 전문 방송 이제 BJ라 그죠? 멋지네요. 동생들한테 존경받을 만하네요. 이게 이제 좀 분냄새 아니 그거라 뭐 아궁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밥 먹고 뭐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포장마차 가서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또 소주 한잔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여주 큐브 여기 또 들어와서 또 딱 이제 좀 음주 가무까지 이렇게 저 딱 할 수 있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좀 코스대로 제대로 만들었지 그치? 봐봐 여러분들 내 이거 여주 큐브 만든다고 내 말 이렇게 한 지 얼마나 지났냐 컨테이너 겉에는 안 꾸밉니까? 겉에는 그거까지는 좀 아니고 아니 중요한 거지 아니 야 그리고 노래 좀 음질 좀 잘 한번 들어봐 다시 좀 잘 나오나 나 지금 그댈 만나러 갑니다 추억들이 반가워 자꾸 눈물이 흘러 어젯밤 이 전화에 관실이 태어난 척한 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숨차게 내딛는 발걸음 그땐 정말 좋았는데 우린 정말 행복했는데 널 만나 하고 싶은 말 마이크 좀 들리잖아. 음질 좋지? 스피커랑 저 이제 좀 믹서를 그래도 좋은 거를 잘 써서 딱 보면 씨 그래 노래방 시스템도 딱 보면은 잠깐만 노래방 시스템도 씨 그래. 누가 믹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거 뭐 슈나이저야 뭐 뭐야 이런 딱 무슨 여러분들 가수들 나가수에서 쓰는 시브레 이런 마이크에다가 쫙 해서 깔끔하지 아마 딱 이런 거에다가 그제 아주 깔끔하게 좀 제대로 잘 해놨지. 노래방 마이크, 리모컨도 여기 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악 방송 뭐 음비들 예를 들어서 불러서 이렇게 해도 뭐 기가 막히지. 그리고 저인 역캠이 중요합니다, 형님.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환경도 잘 꾸며놓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공방에도. 지코야, 캠 화질은 이게 이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방송할 때는 이제 또 4K 캠코더라 하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근데 어제 시브레그 강남에서 늦게까지 술 먹고 근데 오늘 이제 이거 공사한다고 다 사람들이 다 오기로 해갖고 아이고야 그때 또 대리에서 또 시브레 와갖고 몇 시간 못 자고 지금 일어나서 계속 이것도 하고 하느냐고
어제 그래도 좀 재밌었어? 응? 재밌었으면 됐지, 얘들아. 우리 광대 인생인데, 그지? 어제 방종? 내가 방종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씨부래. 통수가 방종했다 그러던데. 어? 프리니 사과방송? 나도 어제 막판에는 좀술 취해갖고 잘 기억도 안 나네. 아? 방종 타이밍 좋았어? 그래, 앞으로도 이제 조금 내 똑똑똑 좀 많이 시부인 좀 자책한도 취했다. 10개 살아있네. 그럼 그렇게 해서 방종 좀 잘해. 응? 우리 또 자대광이에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됐죠? 그죠? 똑똑똑 윙크하는 광우님 10개 우리 살아있네. 윙하광. 형님 캠프레임이 설정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프레임? 그러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 아주 좋은 지적. 똑똑똑 읍보광님 10개 살아있네. 카메라 멈췄어, 형님 모공이 잠깐만. 안 보여요. 이제 조금 프레임 나아졌네. 됐어? 그러게, 여기 아주 좀잘 아는 친구구나. 어? 고화질이지? 그치? 테라스? 아이씨, 그래. 테라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뭐, 테라스는 뭐, 실상, 그렇게 뭐, 필요하고, 이제 그건 아니지. 잠깐만, 그 마사리 저것도 한번 해볼까? 저거는 프레임 잘돼 있네. 요거는 이제 우리 노래방 화면, 어? 여기는 이제 요즘 노래방 기계는 여러분들 이게 다 랜선이 다 연결돼 있고 이제 좀 이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바로바로 돼. 바로바로. 쓸데없이 고퀄이야. 컴퓨터 새로 맞췄지, 임마. 여기 이제 스튜디오 하나 더 만들면서. 노래? 노래는. 그래도 이 새벽에 괜히 노래 이렇게 좀 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얘들아 코인이 있어야지. 코인이 코인 딱 납견이기 하나 정도면 깔끔하겠네. 안 그래? 담배 한대 피자 얘들아. 여기서 담배 피니까 뭔가 더 맛있고 좋네. 어? 여러분들 좀불좀한 번만 예, 좀 붙여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 왜 추워? 문다 닫혀 있고 이제 이런데. 일단 알아서도 좀 빨리 붙여 줘. 기분이 촉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좀잠못 자고 이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요거 하느냐고 신경 써서 피곤해서 그렇지.
에어컨은 이제 달아야지. 더 이제 따뜻해지고 뭐하고 이제 이러기 전에. 뒷봉 기름 아직 안 넣었네.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다가 달기는 힘들고, 벽걸이 이제 하나 좀 제일 큰 걸로 해서 잘 달면은 뭐, 존나 춥지. 춥지. 월클 작곡가 빌라? 생파할 때? 생파, 아니, 뭐 내가 근데 뭐 생파하고 이럴 일은 없잖아. 내일 방송 뭐 새야 공지 올렸어? 그래? 헐까? 나도 못 봤는데. 내일 6시에 가서 나는 거기서 뭐좀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일좀 일찍 가야 돼. 지코체세? 그러게, 새하 요즘 씨프레 뭐 방송 뭐 존나 열심히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번 가서 우리 또 토크쇼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그지? 내일 활약하려면은 오늘은 좀잠푹좀잘 자야죠, 그죠? 아니야, 사람 4명 있을 때 인마 너무 모두 까기로 가면은 그러다 혼자 또 시골에 또 다굴맞고 해서 치고 빠지기 잘해야지. 내일 그러니까 세아가 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잘 준비해서 이제 해야죠. 야, 그러니까 뭔가 이거 개인 솔방하고 뭐 약간 캠방할 때도 저 위에서 하는 것보다 좀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괜찮아 보여? 응? 더 좋아? 그래? 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좀 게임 방송 이제 좀 위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갖고, 밑에서가 이제 조금 게스트 방송이나 뭐 약간 이제 뭐 큐브 방송이나 뭐나 뭐다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야지. 크로마키가? 문은 저기 이제 또 내일 또 방음 들어가. 문은 방음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진짜 방송에 투자하는 모습, 아유, 여러분들한테 다 풍받고 뭐하고 한거뭐다 이렇게 다 허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스탠드 마이크는 뭐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뭐좀 약간 노래 부르고 이제 이럴 때또 필요하지. 장치장 옆에 이제 뭐좀 뭔가 이제 좀 스탠드 조명이나 뭐좀 이쁜 거좀좀잘 갖다 놔야지, 그지? 우리 머광이 어서 와라. 아이고 깻머광아. 오늘 여기 이제 여주 큐브 이제 거진 이제 좀 완성됐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지금 시험 방송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있어요. 아우, 아직 안 잤네. 드디어 그래도 씨부래 그래도 좀어 우리 서서방이랑 뭐랑 사람들 다 이제 좀 고생고생하고 이제 이래서
진짜 빨리 공사 끝낸 거예요. 그렇죠? 컨테이너 오고 오자마자 이거 다 방음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그지? 근데 거진 이제 좀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들 다 내가 끝낸다 그랬잖아. 공사비가 총 얼마냐? 에이 뭐 씨발 이미 뭐 좀 괜히 돈 쓴 것도 생각하면은 괜히 머리 아프고 하니까 괜히 그럴 필요 없지, 그지? 진짜 한 3천 가까이? 그래도 그렇게 들었지. 진짜 컨테이너랑 뭐랑 탁 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뭐 들어간다 장비랑 뭐랑 요거만 다 해도 방음 그래도 적당히 잘 돼. 밖에서 막 들어봐도 뭐 막 그렇게 많이 시끄럽고 그러진 않아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뭐하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괜찮아. 렌탈을 주고 왜 돌려 이 미친 새끼야. 어? 괜히 그러다 씨발 장비 하나 잘못 만져갖고 망가지면은 그 뭐하게 딱 그냥 방송용으로만 해서 쓰는 거지. 정신 나간 새끼가. 안 그래? 다 방송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 한 거지.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좀 다 뭐 골든 블루나 뭐나 또 양주도 이제 좀 많이 까고 이제 좀 이래야죠. 이렇게 이거를 내가 소리로 해놨냐? 아니야 카톡 그냥 새야 그때 또 주소 가르쳐 줘야지. 새아가 좀 내 방송 많이 봐. 아이 뭐예요? 예전부터 뭐 많이 보고 이제 이랬는데, 자꾸 이상한 입맛 또 이간질들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아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렇게 공사 다 하고 이제 이러느냐고 오늘 좀 이래서 좀 방송도 잘 못하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치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고 그냥 방송은 잘 되나. 마이크는 잘 들리고 노래 소리는 잘 나오고 뭐 이러나 좀 시험 방송이죠. 그죠?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역사적 장면이 그러게 제트 번방지 박사님 8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지 박사 예 또 팔오복 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많은 방송 재밌게 예, 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네. 그래서 또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다 한 만큼 야무지게 잘 해야지, 그치? 이거는 씨부레 망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 어차피 맨날 그냥 이제 여주에서 뭐 이렇게 뭐 노래방이나 뭐 약간 큐브 같은데 못 가니까 그냥 스튜디오 겸 해서 어차피 허구한 날 술 먹는 거 여기다 이렇게 다 해놓은 건데 이게 망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이렇게 맨날 방송에서 쓰고 또 여기서 게스트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술 먹고 뭐 하고 뭐 다 그런 건데, 그지? 잠깐만, 나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럼 어제 뭐 막 이런저런 일이 뭐 괜히 중간에 그 와이퍼 새끼도 오고 뭐 걔 따라 나가고 뭐 해서 괜히 막 좀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좀 마무리는 어떻게 좀 잘 하고 껐냐? 뭐 걔 프린이랑 어떻게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어?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아이, 무슨 우결을 해, 임마. 우결은 이제, 아니고. 누가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충신들 있고, 이제 이러면은, 나한테 좀 마지막에 좀 뭐 좀 중요한 얘기 했던 거는, 좀 보고들 좀 해줘. 알았지? 똑똑똑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살아있네. 읍박왕이 프린이 목에 쪼가리 났던데요. 개지랄하지 말고. 아, 나는 내 술 먹은 모습은 진짜 안 봐. 진짜. 존나 꼴보기 싫어서. 프링이방 민심 좋아? 프영상 유튜브를 내가 왜 봐? 내 영상은 어째 대로 하는 모습 보고 에이, 다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고 씨부레 쇼 한 거지. 뭐 내가 뭐 진짜로 뭐 그 마음이 막 그래서 그랬겠냐? 어제 솔직히 와이퍼 뭐 걔도 뭐 이렇게 뭐 너도 올 줄은 몰랐지. 근데 일단 왔길래 그냥 뭐 상황 그냥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재밌게 상황 잘 맞춰서 그렇게 이제 간 거지. 연기지 얘들아, 그게 씨부레 내 혼에 담긴 연기. 천상 여러분들, 저는 그냥 BJ야. 와이퍼를 내가 왜 부르냐, 씨, 그래. 어제는 그냥 지가 뭐 그렇게 뭐 좀 스토리가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어제 잠깐 들리고. 그래도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야무져. 연 이틀 계속 그냥 학고 미제들한테 잘 얻어먹고 다니잖아. 어제 1차는 교촌치킨에서 프링이가 잘 쐈고. 형님 사포즈가 그거 가지고 자꾸 형님 언급합니다, 문계 씨. 2차 포차는 걔 와이퍼가 계산하고 갔냐? 아주 야무졌지요, 야무졌어, 그지? 아, 근데 꽁술이 진짜 맛있어. 꽁술이 맛있고 이제 이래서. 그지? 내일도 꽁술. 욕 쪽지 많이 받고 하는 거는 이제 학고가 이제 점점 이제 이름 알리고 이제 이러면서 BJ로서 이제 커나간다는 뜻이지. 그지? 쪽지 뭐 많이 오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잘 이겨내야지. 뭐 씨부레 그 정도 멘탈도 안 되고 하면 BJ 접어야 돼. 아니면 그냥 허구한 계속 한 1, 20명 데리고 이제 그냥 학고 방송 하든가. 그죠? 뭐 인사이트 뭐 그 씨발 그거 그 새끼들 보면 거기 뭐 그냥 일기 쓰더만 지들. 뭐 방송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뭐 그냥 감상문 쓰는 것 같더만 뭐 인사이트가 뭐 뭐나 되냐? 그지? 그냥 인방겔 같은 애들인데
그냥 그런 애들이 뭐 어디서 저 그냥 좀 약간 흉내 내면서 제 그냥 그거밖에 안 되지. 그거를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뭐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딱 홍보도 해주고 나름 뭐 좋은 거야. 응? 시청자들 즐겁게 봤는데 눈살 찌푸린다고 허위기사. 아니 그럼 방송이야 좋나. 재밌었는데 무슨 시부레 눈살이 찌푸러져. 응? 또 그거 또 생각해보니까 또 골때리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뭐다 예고하지 않은 거에 연속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뭐걔 프링이 몰라 솔방은 목소리 좀쭉 쳐져갖고 뭐하고 해서 솔방은 나는 별 재미없더라고. 근데 그래도 나랑 합방할 때는 그래도 내가 막 앞서 갈구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런가. 그래도 합방할 때는 나랑 뭐가 잘 맞아. 그지? 아니 뭐 다른 사람이랑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랑 합방할 때는 뭔가 그래도 술도 안 빼고 잘 먹잖아. 확실히 또 술도 잘 먹고 애가 그래도 좀 나름 좀 드립감도 있고 좀 여우짓도 잘하고 좀 뭐하고 해서 방송할 땐 재밌어. 그지? 프링이 혼자 하면은 텐션이 안 좋아? 공룡 조각 안 챙겼지 씨부레 그냥 그거 존나 다 때려 부시고 그 어디 갔나 모르겠다. 응? 공룡 부스러기. 떠 버렸나 봐. 하긴 어제 뭐좀 별의별 좀 많은 일들이 다 있었네. 그죠? 내가 그걸 다시 씨부레 몬수로 맞춰. 몬수로. 여자가 선물 줬는데 부수는 사람. 그뭐 뭐나 된다고 씨부레 뭐그뭐어뭐돈 얼마 돼? 부실 수도 있지 뭐 씨. 여기서 담배 피면 환기 존나 잘 돼. 여기서 소통 방송 자주 해줘. 라디오 마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뭐또 애들 막 오면은 다음 날 집에 가기 싫다 하면은 저 밑에 가서 방송이나 해라. 뭐 그래도 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스튜디오가 뭐 이렇게 또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두 개나 있고 이제 이런 거니까 다양하게 뭐잘 활용할 수 있죠. 그죠? 지통실 및 작전 회의실 분위기 납니다. 딱 여기서 이제 뭔가 회의하고 이제 그러기에도 좋지. 조명이 너무 세고 그러진 않고 적당하지요. 그죠? 그러게, 저 오늘 그래 가서 또 합방도 좀 재밌게 또 잘하고 또 오랜만에 또 최군이랑 또 코트도 또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차피 뭐 세아랑 뭐 이렇게 넷이 하면은 뭐 서로가 서로를 워낙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어떻게 보면 거진 3명 다 거진 납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일 높은 애들이라 그지? 남자가 한 3명에서 4명까지가 딱 좋지 5명 6명 되면은 그 존나 그좀어 너무 정신없어 솔직히. 내일 애 새끼들 좀 킬패스 좀 이제 할 그런 거좀좀어잘 해놔야겠다. 그거 좀좀잘 생각 좀 해야겠네.
아니 4명 정도면 뭐 어차피 여자 게스트 없고 하니까 넷이서 그냥 아가리 털고 이제 이러기에는 다 깔끔하지. 코트 조리돌림. 여기 8명? 8명? 여기가 이제 딱 만약에 저기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여러분들 좀 이런다 이제 이러면은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8명이면은 딱이지 안 그래? 저기 딱 보면은 저기 이제 센터에 4명 걷다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양 가생이에 이제 2명씩 이렇게 돼서 뭐총 8명 이렇게 잘수 있죠. 탁자는 내가 바꾼다 그랬잖아.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제작하고 이제 이래서 저건 임시로 탁자 갖다 놓은 거야. 그 큐브에 있는 그 LED 고 테이블이 이제 수요일 날 와요. 수요일 날 와서 딱 그거 이제 딱 입고 하면은 딱 맞지. 그래도 위에 조명이 이제 살짝 노리끼리하고 한게 여기서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 딱 이제 좀 해서 괜찮아. 이게 좀 약간 실제 그거랑은 좀 맞지. 내가 좀 화면은 이렇게 좀 밝게 해놓고 해서 이제 이런데 조명을 원래 좀더 이쁜 거 달고 싶고 막 크리스탈로 돼갖고 좀 그런 거 하고 싶긴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좀 너무 컨테이너라 이게 좀 낮잖아 여기가. 근데 이게 그런 거막 부한 거 달면 막 여기까지 내려와. 그러면은 이게 너무 걸리고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낮아. 근데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죠. 이렇게 이걸로 갔지. 그지? 검은색 소파로 하면 안 되고 다 조명이랑 테이블이랑 뭐랑 해서 다 맞춰갖고 여기 이제 불 나오는 딱 LED 테이블 들어오면은 딱 소파 색깔이 잘 맞지. 그래서 뭐 평상시 때는 뭐 여기 뭐 이렇게 앉아서 여기 뭐 어차피 TV가 또 여기 이렇게 또 크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영화도 봐도 되고 뭐다 지금 스카이라이프나 뭐 인터넷이나 다 연결돼 있고 이제 이래서 여기서 뭐다 이제 영화 보고 그래도 되고 딱 사운드 빵빵하고 이러니까 뭐 풀스 같은 거 연결해서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깔끔하지. 다용도로 방송 안할 때도 잘쓸수 있게 잘돼 있죠. 나저 노래방 기계도 마음에 들더라. 이제 에어컨도 달아야지. 친구들 위해서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잘해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모니터 이렇게 길게 되고 여기 이제 믹서랑 이제 각종 이제 콘솔이나 이렇게 다잘 있고 집에 BJ 이사 오면은 대박 복지다. 마이크 아까 잘 나오는 건가? 아이 그래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게 얘들아. 좀 코인 좀 한번 넣어줘.
그래, 또그 소리는 또 어떤지 좀 약간 또 살짝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방송이고 뭐하지만, 아이구야, 얘들아, 저게 뭐냐, 씨부레. 자대강이 혼자, 어? 웨들이래, 어? 똑똑똑 ZICO 깻모방님이 깻모광이 200발기에 살아있네. 그냥 담배나 피라고? 알았어. 죽긴 왜 추워 이 새끼야. 문다문문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안 들고 어? 노래? 왜 그래 깻모광아? 어? 아이고 참 알만한 사람 이거. 아이 술은 아이씨 술은 여러분들 뭐 그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점지해줘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야 먹고 하는 거지. 뭐 허건 날술 먹냐? 응?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맞지. 나 여기 뭐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뭐술 한잔하고 이럴려면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딱 소맥 소맥 좀 이렇게 좀 말아먹고 잠 자고 하면 잠도 잘 오지. 그지? 그건 맞잖아. 여기서 음악 콘텐츠 하려면 사람만 부르면 끝이지. 잠깐만, 여기 인터넷도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도 뭐다 이렇게 잘볼수 있고, 나쁘지 않죠. 우리 취직되긴 하냐. 예, 또 하나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사가 이렇게 좀 이게 일찍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공사 좀 늦게 해서 오늘 좀 늦게 이제 이렇게 좀 키우고 그랬죠. 약간 소리가 여기 딱 흡음재랑 방음 쫙돼 있기 때문에, 그치? 소리가 여러분들 좀 잘, 마이크 소리가 잘 들어가지. 그치? 아마 정식 오픈은 한 수요일에 테이블 와야 완공되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뭐 이렇게 한 목요일? 금요일? 뭐좀 약간 요럴 때 여기 계단이 뭐 씨발 뭐한두개세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왜 구르냐? 거기서 왜 굴러? 그런 테이블 한돈 100만 원 돼. 조명이 진짜 안정감 있게 뭔가 눈에 편해? 다행이네. 방관리 아주 잘하고 있네. 멋짐이가 방관리하냐? 신발은 여기 쓰레파 신고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막 저기 밖에서 그 잔디 막 묻고 뭐하고 한거 흙먼지 다 여기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기 딱 실내화 다 갖다 놔야지. 비싼 요 장비들 많은데 시골에 막막 먼지 막 들어오고 뭐하고 이러면 되겠냐? 응? 0.5초.
냄새는 뭐 모르겠어. 나 뭐 그냥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좀 약간 중독돼 갖고 뭐 막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양키 캔들 뭐 좀 냄새 좋은 거 해서 일단 초반이라 뭐 한 네 개 정도는 갖다 놔야 될 것 같다. 코너 코너마다 또 뭐마다 해서 좀 향 향기 나는 거 좀 좀 잘 갖다 놔야지. 아 여기 환풍기 있어. 환풍기 있어서 지금 다 환기 되고 지금 다 이러고 있지. 아우 그놈의 에어컨은 씨발 에어컨 다는데 얼마나 된다고 그럼 에어컨 안 달겠냐 임마. 여기서 내가 뭐 씨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여기서 방송할 사람 아니잖아. 응? 그 왜들 그래? 어려니 그거 다 안 하겠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좀 오늘은 여러분들 아우 저도 이제 좀 잠 못 자고 이거 공사하느냐고 좀 뭐 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설치. 똑똑똑 ZICO 깻먹. 아 우리 에로 부이게. 노래 한 곡 해주시고 가셔야죠. 그럴까? 아이 또 에로 부이게를 이렇게. 그럴까? 알았어. 그럼 노래를 하나 해봅시다. 해봐요. 예, 마이크 테스트. 1, 2, 1, 2, 1, 2. 이게 좀 노래방 이제 이게 좀 조명이 좀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아니 노래방 이게 화면이 근데 일단 노래방 가사까지 여러분들 다 나오고 이렇게 하려면은 살짝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에코가 너무 심해? 알았어 에코 좀 살짝 좀 내릴게. 지금은 좀 에코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은 어때? 딱 좋아. 마이크 소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적당하고 마이크 소리? 이게 좀 노래랑 또 마이크랑 뮤직이랑 그것도 소리 좀 잘 해야지. 그럼 아니 일단은 마이크 목소리 괜찮다 그랬지? 좀 조명이 여러분들 좀 몇 개 더 달리면은 예, 좀 괜찮아질 겁니다.
아아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화면이 코더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치? 아아아 아, 흐릿한 게 좋아? 응? 이게 더 좋아? 그래? 딱 좋아.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좀 가사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안 보이지. 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이 노래가 좀 오늘 목 상태 안 좋아서 부르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게 좀 음악 소리도 좀 잘 봐줘야 돼 마이크 목소리라 어 알았지? 아 음악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괜찮아? 응? 새벽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크고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여러분 나 딱 괜찮아? 소리랑 에코 조금 추가하는 게 나아? 아아 아, 아. 눈부신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나 그대에게 상처만을 주지만 언젠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사랑하는 그대여. 98점, 98점. 역시, 역시. 근데 이렇게도 하면 잘 나오는. 야, 근데 좀 어때, 여러분들? 음악 소리랑 뭐랑 이게 좀 잘 맞아? 어? 어때요? 너무 좋아? 뭐 큐브에서 여러분들 뭐 듣던 뭐 이런 음향이랑 뭐랑 비교가 안 되지 솔직히. 응? 마이크가 조금 커. 그럼 음악을 갖다가 조금 올려주면 좀 되겠네.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도 음악 방송을 하고 뭐하고 해도 진짜 깔끔한 거지. 노래방 진짜 원래 뭐 컴퓨터에서 하는 그 노래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노래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갖고 여러분들 퀄리티 있게 딱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지? 야, 통수야, 그래도 한번 나가서 한번 살짝 들어봐. 소리 얼마나 큰가, 알았지?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깻먹왕이가 좀 그래도 했기 때문에 딱 한 곡만 이제 좀 더 하자면은, 알았지? 저기 좀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좀 얼마나 좀 이제 그런가, 한번 좀 잘 봐봐, 알았지? 똑똑똑 읍보강님 소리치시니 나를 위해서 쇼. 나를 위해서 쇼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알았어, 쇼 좋았어. 쇼가 이제 좀 많이 그렇긴 하긴 하죠. 쇼.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언제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켜내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줬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운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그 음악 소리랑 뭔가 마이크 소리랑 딱 잘 맞아? 응? 귀 기울여줘. 너를 위해 부르던 노래는 늘 묻혀왔던 거야. 이제 너에게 들려줄게. 틈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진영이 기절. 똑똑똑 지코 하이퍼님 열개 살아있네. 역시 가수십니다 형님. 그래. 여러분들 좀 시스템 좀 잘 어떤 것 같아.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좀 댄스곡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갔는데 어떠냐? 딱 좋아? 진짜? 똑똑ZICO 깻머광님 444개 살아있네. 아 그래 우리 깻머광아. 그래 아니, 잠깐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야 통수야 좀 밖에 소리 어때? 일단 좀 살짝 좀 보고해봐. 이게 좀 그래도 댄스곡이라 막 이제 부르는 거라 소리 제일 이게 높이 나가는 건데. 아 진짜 안 들려? 아니 거짓말 치지 말고 뭐 밖에서 뭐 약간 사람들 막 이제 불편하고 이 새벽에. 응? 고요해? 왠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정말이야? 괜히 막 이 새벽에 막 옆에 아 여기가 원래도 시골이고 조용한 동네라 존나 고요하잖아. 응? 아이 불빛 하나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제 막 이제 이래야지. 그래? 어우 좋았어. 그럼 계속 이제 새벽에라도 모두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그지? 저 새끼 저거 지금 시부레 방에서 앉아 있으면서 너 그런 거 아니지? 밖에 나가서 인마 저 계단 밑에 내려가서 막 좀 주변 이제 밖에서 들은 거 맞아? 또 읍버강님 30개 살아있네. 형님 저 걸레처럼 술 달고 제 가슴 만지게 해드릴 테니 저불. 그러니까 진짜 나가서 딱 들은 거 맞지? 아 은비는 여러분들 제가 은비인데. 딱 아무튼 잘 돼서 아무튼 깔끔하네. 그치?
아무튼 이게 뭐 시스템이야 뭐 이런데 이제 음질이나 이제 여러분들 들었을 때 이렇게 또 불편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한테 딱 이제 듣기 좋으면은 그게 딱 그러면 되죠. 아니야 안 들렸어. 네가 인마 이 새벽에 씨발 소리를 왜 질러 이 새끼야. 밖에서. 어우 그럼 여기 이제 방음은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잘 되는 거네요. 그죠? 다행이야. 근데 진짜 이제 여기는 이제 딱 소리가 어떠냐면은 방음을 그냥 사방 사면으로 다 이렇게 해놔 버려 가지고 저 밖에 소리가 아이 뭔가 딱 차단이 돼 갖고 좀 약간 좀 녹음실 이제 이런 거 맨키로 좀 그런 좀 기분이 많이 나긴 해. 이제 지금 근데 내일 이제 문에만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하면은 딱 좋지. 그리고 좀 여러분들 제 위에서 방송했을 때보다 제 이제 이렇게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도 조금 더 괜찮게 잘 들려? 선명하게 확실히 이래서 막 흡음판이랑 뭐랑 이게 진짜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방음 공사 아주 잘 됐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도 다 막았어. 솔직히 위에보다 여기가 더 고급진 느낌. 여기는 사운드 마이크가 조금 약해. 그럼 뭐 마이크 좀 키면 되지. 마이크가 조금 작아. 지금 이제 좀 키웠으니까 지금은 좀 낫지? 좋아. 환풍기 여기다 달려서 이제 환풍기도 잘 돼 있고 저기 위에 있는 큰 공기청정기를 일로 갖다 놔야겠다. 일로 갖다 놓으면 뭐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도 시키고 이러고 하면은. 우리 오빠가 거기서 덮쳐보시죠. 신음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일 중요하. 그게 중요하겠냐 이 새끼야. 이 노랫소리가 더 시끄럽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 방송은 이제 조금 힘들긴 하죠. 그죠? 게임도 이제 하면은 하지. 약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큰 방음 부스라고 보시면 돼. 아무튼 깻모광아 그래 고마워. 우리 깻모광 덕분에 그래도 음향 테스트까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좀 잘 했네요. 똑똑똑 지코 하이퍼님 열기 살아있네. 노래 컨테스트 한번 가시죠. 진짜 큰 결단력으로 잘 만들었지. 완벽하게 뭐 잘 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럼 딱 테스트까지 이렇게 더 잘하고 여러분들 좀 이랬으니까 오늘 방송은 좀 그래도 한 4시까지 봐갖고 뭐 혹시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 갑자기 여기서 이제 좀 기적적으로 빵빠레라도 올리고 이제 이러면은 얘들아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완공된 기념으로 딱 저기 소파 테이블 앉아갖고 여러분들 뭐 그냥 뭐 가볍게 뭐 소맥 좀 한잔하고 뭐 그럴 수도 가볍게 여러분들 자기 전에 딱 그래 그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낙몽이가 뭐야 그러니까 낙몽이 요즘 좀 많이 좀 무리하고 이제 좀 그랬 그렇기도 해. 똑똑똑 벤츠 타는 그치? 남자님 10개 살아있네. 우리 벤츠 타는 남자 아이고 또 10개 또 감사합니다.
그래 막몽을 좀 무리해서 이제 조금 편하게 좀 조용히 이제 이렇게 또 방송도 볼 수 있지. 11개 살아있네. 그지? 우리 벤츠 타는 남자, 어이구 그래 또 이렇게 아니 빠르게 또 산 타고 이러면은 또 그것도 몰라 살아있네. 솔직히 벤츠 타는 남자 예, 또 12개 감사합니다. 13개 좋고요. 14개 역시 또 차는 벤츠지 얘들아. 똑똑똑 벤츠 타는 남자님 14개 15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깻먹왕이가 참 좋은 노래도 해서 나 오늘 이 노래 한 몇 번을 들었네. 노래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담배 하나 좀 핍시다. 예. 똑똑똑 벤츠 타는 남자님 16개 살아있네. 나 지금 그대 만나러 갑니다. 똑똑똑 벤츠 타는 남자님 17개 살아있네. 와 우리 오션트리 또 21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깻모광 또 이렇게 또 담당 개피 예 감사합니다. 너라면 좋겠어 내 곁에 가사 아파도 다쳐도 너라면 좋겠어 도넛이 찰지다. 너라면 좋겠어 사는 게 참 힘들 때 가끔 울다 저울 때 아 우리 벤츠 타는 남자 25, 26 아이고 또 27개 또 감사합니다. 30개 드디어 30 돌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이크 키고 노래 들어도 뭐 막 그렇게 좀 노래 막 음질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좀 살짝 좀 그래? 응?
마이크 켜놓고 들으면 좀 살짝은 떨어지지. 어, 좋아? 그래? 끈게더낫긴 낫지. 어느안어색하고다행이네. 응? 아, 노래여러분들아이거좀힘들어. 뭐또노래를자꾸새벽에는어징간하면여러분들너무많이하는건좀안좋지그지 집중이잘돼요술먹방이나딱이런것도여기서하면은좀깔끔하겠네어우고블린형님오늘진짜참고생많이하고하셨지그래도이게딱노래방이랑이런컴퓨터까지이렇게다연결하고뭐이런기술력이나이런거는우리고블린형님아니면은힘들죠그죠똑똑똑학고천사님서른한개우리또학고천사예또서른하나또감사합니다아까노을노래아우노을노래는좀내가부르기에는조금힘들지자여러분들한4시까지아이고딱이제9분좀남았는데요아9분안에좀요속도로는조금힘들것같긴한데오늘은딱이렇게하면은뭔가전쟁의소망이랑백두산이랑지금이대로좀빨리탄다면은조금맞아떨어질것같긴한데그지오늘은좀살짝어려울것같다예그러게요근데여기가다크기가딱이렇게다설치해놓고보니까뭔가좀뭐그렇게크지도않고좀많이좁지도않고딱아담하니여러분들딱좋은것같아그지우리물렁출렁또광우예또하나또감사드리고요그래오늘은좀너무늦어서하긴좀오늘은좀힘들것같긴하네요그죠그래또이런날은그치또내일또합방도있고한데또빨리자고이제이런것도여러분들또나쁘진않지에이뭐내일그래도뭐혼자만막그렇게하는것도아니고네 BJ 들많은데또동생들도좀잘할수있게내가또그래도잘맞춰주기도하고이런걸또그래야지그지아무튼이거여러분들한 80% 아니 70-80% 공사끝난건데아무튼여러분들입장에서는대만족스럽다여러분들그거죠요즘큐브요시스템응그래알았어이정도좀퀄리티까지는나올지몰랐지아이큐브랑여러분들비교를하면은안되죠내일은한제일단개인방송을한6시에서한9시정도까지개인방송을좀하고그런다음에이제한그이후로이제좀합방하고여러분들이제좀그렇긴하죠내일아마내개인방송은새아내집에서조금애들그다모이기전에잠깐이제이렇게하다가좀그러려고원래큐브도조명빨이지 술집은조명이 90%인데여기근데좀술마시기딱진짜분위기되게좋아만약에여러분들오늘이제여기서가볍게이제좀술먹방을한다그러면은이제좀요렇게가겠지이렇게술먹방을이렇게한다치면은잠깐만이렇게
요렇게 해서 뭐잘 들어가겠죠? 어?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밝힐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가볍게 이렇게 테이블만 딱 있으면 되는데 일단 뭐 급하게 오늘은 만약에 혼자 먹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딱 맞지.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그치? 저렇게 먹으면 딱 맞아. 거실에 있던 거 일단 임시로 여러분들 좀 갖다 놨죠. 의자 존나 푹신해. 자, 한샘 거 아니고 거기 거지? 그 어디 거더라? 일룸. 일룸. 일론 뭐 가고 여러분들 또 약간 중저가하고 저가 이제 가고 그래서 좀 싸지 그치? 3분 남았어. 그래 얘들아 오늘은 또 이렇게 가는 것도 맞고 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술 많이 먹었죠 그죠? 많이 먹었지. 근데 솔직히 여기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좋아? 아니면 저기 캠코더로 나오는 화질이 어떻게 조금 더 좋냐 얘들아? 어? 캠코더 이게 훨씬 낫지 그치? 캠코더는 그냥 이건 좀 사람들 많고 할 때 이제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살짝 이제 아프리카 그냥 혼자 이제 캠방 할 때 좀 살짝 이제 좀 그런 느낌인 거고 첫 게스트는 알았습니다. 한번 좀 잘 짜볼게. 좀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아싸리 그러면 처음을 좀 진암코로 가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아싸리 그럼 낮에 김장을 하고 밤에 아이 근데 김장까지는 좀 오바고 저 밖에서 막 요리하고 하다가 좀 저녁 시간대쯤 초저녁 시간대쯤 오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해서 우리 사명대유와 그날은 이제 밖에 아궁이 방송부터 시작해서 포차 여주큐브 그 순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가는 게 깔끔하지 그지? 또 낮에 더 일찍 와서 씨부레 김장까지 하고 하면은 너무 빡시지 그죠? 그래서 다음 주 내가 그러면은 한 목요일 이후로 해서 각자 좀 여자 한 명씩 데리고 오자 해서 이제 좀 약간 커플 3대 3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딱 4시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아, 직원님 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자제하시고 이따 자고 이따 일찍 잘 일어나서서 이따 합방 좀 잘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좀 시원하게 한 잔 먹자.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의미로 여러분들 이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마지막 또 버저비터나 또 이런 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마지막 이제 딱 담배 한 대 피고 예, 좀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지? 노래 하나 살짝 들으면서 이 노래도 요즘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이 노래도. 이 노래가 뭐 신승훈 여전히 헤어짐은 처음처럼 아파서? 가사가 좀 좋아, 그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는 거 평소처럼 화분에 노래가 5분 46초짜리네 술은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시원하게 그냥 그냥 소맥 좀 몇 잔 말아 먹으면 좀 참 개운할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괜찮은 척해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만큼은 그립고 이만큼은 아픈 채 또 하루를 살아가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 모든 하루마다 돌아오는 계절이 다 몰아서 헤어진다는 걸 좋다. 노래가 아주 좋아. 하루 종일 나를 달려. 와, 내 가사 진짜 많긴 하다. 야, 우리 벤츠 타는 남자가 또 이렇게 한방 확 또 이렇게 또 내 질러주네요. 그죠? 이렇게 또 희망의 불씨를. 또 하루를 견뎌봐도 너잖아. 숨을 쉴 때마다 가시 같은 네가 있어 사막 같은 마음으로 갈라진 기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 그냥 살다 보면 사랑은 지겠지 시간이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래? 오 아무튼 상승장 오빠가 딱 저장해놓고 내일 한번 들어볼게
없잖아. 괜찮은 척해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만큼은 머리 존나기네. 어? 이만큼은 아픈 채 또 하루를 살아가.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 예쁜 노래. 확실히 나오네. 온통 네가 되는 거. 아, 우리 또 제주 꽈라. 예, 하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니 노래가 좋네. 그죠? 아, 하루가 길다가 이렇게 400개를 다 이렇게 싸주시면서 뭔가 조금 아직 모른다고요? 아직? 그러면 지금 4시 7분이니까 예, 딱 4시 10분까지만 한잔하고 주무시게 서줄래? 이 시간은 역시 10세끼들. 아, 깻모광이가 또 이렇게 또 팡팡이계로 이거를 그럼 아까 주새끼 읍버광이가 얘기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한 곡만 더 일단은 한 곡만 더. 여기 내 머릿속에 스위치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노래가 뭔가 조금 첫 느낌은 좋은데? 아, 막타 3107. 많다면은 진짜 많은 거죠, 그죠? 김나영 목소리는 어떨지. 아, 이 노래 예전에 들어봤지. 취해서 집 앞을 찾아오는 일 안 돼. 실수로라도 내 생각 따윈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사진을 찾아보고 나 몰래. 예전에 사진 많이 찾아보고 그랬지. 그지? 또 감싸개님 29개. 야, 여기서 300개 일단은. 아이고, 노래가 이제 조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요. 감싸개님 예,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겠네, 이 정도 오면은. 혹시 내 전화를 기다리거나 취해서 집 앞을 찾아오는 일 안 돼. 실수로라도 이건 예전에 우리 진짜 혈기왕성할 때 그치 집 앞에 찾아가고 뭐하고 원발치에서라도 뭔가 한번 좀 보고 그랬던 적들 다 있을 건데 그치?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해요. 70%가 넘었는데. 그치? 서로의 목소리까지도 차고 나는 모든 아이. 아, 하이퍼가 또 30개. 아, 저 강은호야? 아이, 여러분들, 뭐, 괜히 BJ 만 동생들한테 괜히 그러지 마, 얘들아. 어? 언제 뭐 시간 될 때 여주 한번 놀러 와라. 형 여주에 큐브도 만들어 놓고 지금 방송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야무지게 잘 해놨어. 아, 조만간 한번 보자 임마. 아무튼 여러분들 아이 노래 한 곡까지 딱 듣고 이제 이랬는데. 저 너무 이렇게 또 시간을 또 질질 끌고 여러분들 또 이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기만하고 이제 또 실수하는 부분이라 그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좀 진짜 좀 아쉽긴 한데 그지? 그러니까 아싸리 50%다 50%라도 안 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 딱 또 72%까지만 또 이렇게 가는데 아 또 여기서 좀 또 이렇게 미적미적 돼버리고 하니까 예? 그래요. 아, 오늘은 이제 좀 그냥 자라. 아, 그치. 오늘 양심적으로 뭐 한 2시 넘어서 방송 켜서 뭐 잠깐 뭐 이제 시험 방송인데, 얘들아. 그치? 그래요. 그것도 맞죠. 좀 그럼 오늘은 예, 딱 여기까지만 예, 해서 하고, 빨리 일찍 잘 자고, 이따 6시쯤에 우리 또 세안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앞으로 여기 좀 비싼 돈 들여서 여주 큐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이제 스튜디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서 또 좋은 이제 양질의 게스트들 여러분들 잘 모셔서 방송 재밌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이제 이런 돈으로 허튼데 안 쓰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방송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질적으로 이제 좀 수준 높게 보여드리고자 다 이렇게 장비나 방송에 이제 좀 투자하고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이니까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이쯤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빠이빠이 뾰로롱 빠이